그렇지. 네. 미리 좀 틀어줘요, 미리. 확 틀어야 돼, 미리미리 틀어야 돼. 네. 빠지면 나오도 못 해, 똑바로 돌려, 똑바로. 예, 예. 넘어, 넘어 들어갔어. 아, 예. 악셀에다 좀 약간 올리고. 예. 재밌어? 아, 예, 재밌습니다. 뭐 들어 농사질려고 그래? 아이. 예? 아이, 그래도 이게 저는 이게 예. 목표가 있어서 왔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짓고, 아. 멜론하고 수박 농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트랙터 배우기 어려운데, 이 트랙터 배우느라고 고생하네. 아, 네. 저는요, 사실 멜론이 어떻게 자랐는지, 땅에 씨는 어떻게 뿌리는지도 모르고 농촌에 왔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귀농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부역같이 마을의 새 식구 부산에서 온 백승철입니다. 한낮에 태양을 피해갈 수 없는 요즘 같은 시기 농촌에서는 하루가 일찍 시작됩니다. 여기 하우스 안에도 부지런한 청년들이 있는데요. 수박을 저희가 그저께 수확을 완료했어요.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박 줄기를 뽑으면은 이제 수박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놔두면 이제 바짝 이제 마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줄기를 그 이제 걷어서 이제 저기 놔두고 여기 이제 이 자리에는 이제 멜론을 새로 이제 심을 생각입니다. 좀 힘들 때도 있는데 되게 보람차요, 근데. 마무리가 잘 돼야 시작도 좋은 법. 가을에 출하할 멜론을 심기 위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두 청년. 일의 속도도 일하는 방법도 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진짜 근데 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아 진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옷부터 먼저 더러워진 것 같아. 니 옷이 깨끗한데. 아니, 더러워야지. 저도. 제가 저리 있게 못해요. 좀 멈추예요 또 그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부여에서 그 나고 이제 자랐어요. 거의 뭐 스물 몇 살까지 자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좀 조리 있게 잘해요. 제가 봐도 제가 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근데 어려서부터 좀 아버지께서 일을 좀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좀 남들보다 조금 잘할 수는 있죠. 승철 씨는 귀농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초보 귀농인입니다. 마을에서 준비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정착할 동네에 대해 부지런히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부여 이제 같이 마을 미리 살아보기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여기 이제 그 지금 9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살고 있고 그 뒤에도 이제 부여에 계속 정착해서 살 계획입니다. 부여 까치마을은 2021년부터 미리 살아보며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덕분에 20명이 넘는 귀농인들이 마을과 주변에 정착했죠. 저도 뭐 여기 오기 전까지는 약간 뭐 설레임 반 그리고 약간 그 두려움 반 이렇게 이제 왔었는데 막상 여기 살아보니까 되게 좀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마을에 이제 회관에서 이제 식사하실 때도 저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밥도 먹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챙겨주셨어요, 어른들이. 마을 이름이 이제 까치마을이라는 게 방문하시는 이제 사람들마다 반갑게 다 맞아주고 이제 인심이 좋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까치마을이 이제 된 것 같아요.
마을을 쓸고 닦고 주민들의 배려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한 승철 씨의 마음입니다. 여기 뭐 까치마을 주변에 이제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잔디 정리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주차장 뭐 이쪽에 저희가 이제 주로 쓸고 닦고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어, 성진아. 어. 어, 어. 어, 웬 일이야? 어. 저기 우리 하우스에 점적옷을 깔아야 되는데. 어. 그거 좀 도와줘. 아, 그래 그래. 알겠다. 지금 바로 갈게. 어, 알겠어. 어, 그래. 알겠어. 어,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성진아. 어. 잘 지냈어? 어? 응. 어우, 야, 너무 일하는 어? 복장이 아닌데? 아, 야, 씨, 나 이거 원래 이렇게 했잖니래. 이 정도는 묻어야 농부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그러니까, 텐데. 할 말이 없다. 예, 블로그를 보고 제가 이제 부여 쪽에 이제 기농을 좀 결심한 그런 예, 게 있습니다. 얘가 쓴 이제 글 보면서 아 나도 기농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제가 혼자 비닐하우스를 짓는 게 있어요. 큰 건 아닌데 그걸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성진 씨 역시 까치마을에 미리 살아보며 지난해 마을에 정착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작한 귀농 일기가 승철 씨 마음을 흔든 겁니다. 자기는 이게 되게 꿈을 그리고 왔나 봐요. 근데 실상은 엄청 힘드니까. 아니 근데 또 와서도 저는 힘들지만 재미는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재미있다고요? 일손 돕기는 핑계고 배우는 게 더 많은 시간. 묶었어? 어, 묶었어. 그거 잠 잡아봐봐. 어. 아니 이게 자꾸 뒤집히는데? 아, 그건 내가 뒤집을게. 일자만 맞춰서 일자만.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 친환경 그 농산물을 그 공동체처럼 운영해가지고 납품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모임을 갔는데 그 제가 제일 막내긴 한데 막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총무님이 나이가 6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큰 거잖아요. 아, 또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동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이 친구도 이제 가장이고 저도 가장이거든요.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또 귀농을 하겠다라는 목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목표가 귀농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자주 만나고 싶은데 사실은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각자 이게 농사가 또 바쁘고 또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에도 좀 충실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 못해도 아, 언젠가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은 서로 좀 도움을 주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꿈을 꾼다는 건 정말 멋진 일 아닐까요? 농촌에서 그려갈 두 친구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승철 씨 멜론하우스가 분주해졌습니다. 덩달아 바빠진 분이 더 있는데요. 멜론 멀칭은 그걸로 통일을 해서 주는 게 맞다는 얘기요. 중앙에서 하는 게 잘못된 거요. 이게 딱 올라서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 물 좀 이리 흘러내려서 맞습니다. 맞으면은 수박이고 멜론이고 그냥 제자리 제구멍에다가 이쪽 동네는 제구멍에다가 해보면은 좋은 현상이 아니더라고. 이분은 사실 하우스의 진짜 주인. 승철 씨에게 하우스를 내어주고 맞춤 교육까지 해주는 스승님이기도 합니다. 이 땅이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데 한 컵 줘가지고 되겠냐고. 얘가 지금 30분을 줬는데도 물이 작아 보이면은 더 줘야 돼요.
10분이고 20분이고 더 주어야, 물을 더 줘야 돼. 예.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예.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때? 조금, 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잖아. 조절도 못하고 파악 못하고 많이 준다든가 과하게 준다든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과가 정상과가 안 되는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다신 들을 수 없는 생생한 현장 교육. 혹시나 빼먹진 않을까 돌아오면 늘 급하게 컴퓨터를 켜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초점에 와서 5월 한 뭐 중순부터 해서 이제 멜론 그 농사를 이제 짓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매일 그 영농 일지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혹시 이제 내년에도 이제 제가 이제 똑같은 그 멜론 농사를 짓게 된다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참고가 될 거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철 씨는 꽤 오랫동안 귀농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현실에 안주하며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금쪽 같은 남매에게 더 멋진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반대를 사실 좀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님부터 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이제 택하려고 하냐. 농업에 이제 미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이제 더 줄어들 상황이거든요. 이걸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블루오션으로 보고 지금도 여기 초청면만 하더라도 뭐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데 제가 젊은 이제 그 농업인으로서 여기 확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여기 확장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백부장 갑시다. 아, 네, 위원장님. 갑시다. 예. 오늘 석성으로 가는데 브루베리 농장 한번 갑시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예. 갑시다. 새벽에 6시에 나가던데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오늘 이제 저희 멜론 심어놓은 이제 그 하우스에 이제 육묘장에 이제 물 주고 뭐 그런 작업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아, 저희 마을 위원장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이제 부여에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제 여기 마을하고 이제 부여에 이제 전반적인 그런 이제 내용을 알려주시고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을 탐색하고 또 지역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또 영농 정보들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또 영농 기술도 이제 관계 기관하고 그 협력해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에 성공한 선배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수업이 또 있을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저 까치마을 부여에서 미리 살기 하는 분. 그래서 처음 한수 배우고 가려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우리 저기 대표님은 여기 이제 블루베리 농사만 지금 10년 넘었죠? 그렇죠. 예, 10년 넘고 따는 거 알려주세요. 따는 거. 탐스럽게 익은 블루베리. 이만큼 키워내기까지 어떤 수고로움이 있었을지. 서울살이 할 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이 열매 한알한알이 얼마나 귀한지 온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시작하면 실패를 많이 해요. 실패. 그래서 이제 기능 왔다가 실패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제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됐다 싶을 때 이렇게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막 하면은 실패하더라고요.
블루베리는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식재하고 한 3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간이 힘들어요. 수잡으로 하셔야지. 아. 수확이 어느 정도 된다 싶을 때 이제 현적으로 전업 농으로 이제 바꾸는 걸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열매가 얼마나 크게 이제 달리려나 지금 이것도 지금 관찰하는 중에. 예. 계속 공부하시면서. 예,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너무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이제 부산에서 나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은 이제 서울 쪽에서 하고 이러니까 정말 도시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나중에 미래에 이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제 느낌을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저처럼 이제 귀농을 하는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선배가 꼭 되고 싶습니다. 최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예. 잘 지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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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저기 까치마을 예. 농촌 미리 살기 체험하는 우리 아, 예. 예. 백승철 그 부장이신데. 네. 저 잠깐만 보려고 예, 나올게요. 예, 예. 좀 안에 가서 들어가 네, 계세요. 네. 네. 예. 자연에서 닭을 키우고 유기농 유정란을 생산하는 최정수 씨. 정수 씨 역시 서울에서 디자인 사업을 하다 전원 생활의 꿈을 품고 내려온 귀농인입니다. 귀농 8년 차, 이 지역 귀농인들의 맏형입니다. 집 짓을 때 여기 내려와서 4년 만에 집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여기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 지? 아, 예. 저 4월 15일에 와서 네. 이제 한 약 2개월 정도 2개월. 됐습니다. 예.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도시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텃세 이러는데 아,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는 잘 못 느껴봤습니다. 네. 다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당장 귀농한 입장에서는 네. 아, 나중에 진짜 회장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 충분히 가능해요. 귀농은 조급하게 마음먹을 게 아니거든요. 작물을 어떤 걸 하더라도 네. 그걸 알기까지가 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렇게 잡아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귀농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일단 계산부터 해요. 수박 한동 하면 얼마, 나가면 얼마, 그리고 실패라는 걸 계산에 안 넣어 항상. 아, 맞습니다.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가 조급해진다고 막. 아, 맞습니다. 왜냐면 마라톤처럼 장기 레이스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다 와 있어요. 예. 뭐 실패해도 계속 한번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네. 끝까지 한번 장기 레이스 해보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예. 긴 하루를 마치고 만나는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의 끝도 시작도 느낄 새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땐 그게 전부인 줄만 알았죠. 도시를 떠나온 지 이제 두 달, 하루하루가 새로운데요. 형, 위에서는 서울에 있을 때 일을 시키기만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어때? 이제 약간 뭐라지? 뭐 매너리즘에 이제 좀 약간 빠질 것 같더라고. 너무 일에 익숙하니까. 근데 여기 와서 약간 신입 사원 된 마음으로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안 해본 일을 완전 새롭게 이제 배우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해. 이게 이제 농사라는 게. 그렇죠. 농사 짓는 게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이 나중에 결실이 이제 안 좋게 맺어질까 봐. 그래서 항상 조심하면서 이제 농사 짓게 되는 거지. 이제 성남이도 뭐 예전에 뭐 부여에 살았지만 뭐 도시 생활 오래 했고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귀농을 하게 됐는데 좀 어려운 점 없어? 또 이 하우스 안에서 그 열기도 적응이 안 되고 많이 힘들긴 하죠. 그래도 이겨내려면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초반이니까 우리가 약간 어려운 점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결국 이게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께 되고 하면 익숙해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좋은 결실로 맺어질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우리 잘 될 거야. 내년 내후년도 진짜 우리 성공적인 기농생을 하자. 둘이서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승철 씨와 성남 씨. 아우 근데 멜론하우스는 어떻게 하고 여기 계실까요? 열심히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어보니 사업 계획서인 것 같죠? 혹시 벌써 귀농 포기인 건가요? 물론 농촌의 귀농에서 뭐 농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저희가 이제 농촌에 직접 와 보니까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모 사업에 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하는 일명 업사이클링 사업에도 도전해 보기로 한 건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준비할 게 많습니다. 네, 형, 그 지금 상황에서는 텍스트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첨부하면은 뭔가 보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그러면 뭐 글을 조금 빼고 사냥 농장이라든지 우리 딸기 농가에 조금 더 방문해서 그런 이제 관련된 자료 사진을 좀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역시 그 대기업에서 기획부장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실력이 유감없이 발현되는 것 같은데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연구한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백부장이지만 100개의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부자 농장주가 되라는 뜻에서 백부장이라고 내가 부르겠습니다. 직철이 형 잘해봅시다. 화이팅! 잘해봅시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까치마을 새 식구 승철 씨. 이 작고 여린 새싹들이 얼마 후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승철 씨에겐 기쁨으로 다가오겠죠. 도시에 살다가 이제 귀농을 이제 꿈꾸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아 내가 혼자 이제 농촌에 가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귀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혼자 귀농하는 게 아니에요. 막상 와서 보면은 주변에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귀농인 분들께서 오셔서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혼자 아니고 함께 이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귀농 많이 해주세요.